일상 속 흔히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인 하지정맥류는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인 만큼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병원마다 다른 수술 비용으로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. 병원마다 수술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. 저렴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정확한 진단과 수술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. 수술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많습니다. 어떠한 수술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달라지며 같은 수술 방법임에도 개인의 혈관 상태 등에 따라 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수술 방법에 따른 비용은 비교적 부담 없는 수술 비용부터 절개술, 레이저, 고주파 클라리베인 순으로 클라리베인의 비혈 치료가 수술 비용 가장 부담이 큽니다. 하지만 클라리베인 화학적 약물로 혈관을 폐쇄시키는 수술로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 복귀가 즉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법입니다. 모든 사람이 클라리베인으로 수술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더 좋은 치료 결과를 얻는 수술 방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.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될 것입니다.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며 병원 선택 시 의료진의 실력과 경력, 노하우가 갖춰졌는지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